지금 사법부의 구성으로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은 낮은데,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다가 정당성만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그런 꼴이 될 거다 하는 게 2007년 당시에도 반론 중에 핵심적인 반론이었고, 그 반론은 지금도 제가 보기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런 그 헌법소원의 그 근거들이 확보되었는지 좀 면밀히 그리고 신중하게 저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보고요. 그 다음에 김한을 판사 등을 비롯한 젊은 판사, 초단파 판사, 부장 판사급에서 그런, 뭐, 아까 제가 판사들의 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 뭐 그런 TF를 만든다 치더라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 여론을 우리 쪽으로, 새로운 위원은 아주 적절한 소재였다. 그래서 그 판사가 제 이름도 언급을 해주고 그냥 참 고맙긴 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사법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천밥, 덤밥, 다리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다는 그 접근 방법으로 뭐 사법부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사법 주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만 해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파열을 저지할 수 있을까는 저는 별로 그렇게 자신 있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사법부에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저는 반갑고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 내에서 어떤 그런 그 한미FTA가 굉장히 주권 침해적이고 위헌적인 연수가 너무 많다는 걸 어떤 그 공유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내에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지도층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여적이고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걸 굉장히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을 한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런 압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하고 물론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그 판단에 따르더라도 사법부가 이것이 자체가 위헌이고 주권 침해적이라는 것 같아 인정을 합당을 한다면 그것이 공론화됐다면 헌법재판소도 약간의 그 우리가 헌법소원을 했을 때 이쪽에서 그 문제 인식을 하는데 좀 더 압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헌법 소원이라든가 뭐 권한쟁의 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민변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상 상태에서 두 가지 다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권한쟁의는 특히 그 절차상에서 문제가 굉장히 그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미디어법 자체는 굉장히 분명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30분 전인가 민주당하고 야당 측에다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국회의원의 그 표결 시민권에다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으로 상황에서 굉장히 그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패소가 가능성 99%다. 그래서 괜히 그것만 했을 때 그 정당성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쟁의를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거 침해됐다고 하는 거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왜냐면 찬성론이 아직도 우세거든요. 반대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면 분명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보수성을 인해 가지고 분명히 기각을 할 거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성을 주면은 우리가 지금 그 반대의 그 집회 시위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략적으로 지금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단지 저희가 그 헌법소원을 압력을 하는 건 아까 사법부도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 그 지난 소고기처럼 완벽하게 그 반대에 도서 돌아섰을 때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엔 압력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사법부긴 하지만 여론의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국회라든가 대통령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 크려면 일단 교육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FTA에서 많이 알려져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때 헌법 소원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걸 그냥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싸움을 해야 되고 최대한 발효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대선에서 저희가 승리를 해야겠죠. 예. 그 국내법 쪽으로 절차를 완료했는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죠? 행정부가 하는 거죠. 서면통지라고 하는 것이 쌍방에. 그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행정부가 하고 미국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자기 나라 절차 완료했다고 통보하기 전에 예. 한국이 그 국내 절차 완료했는지를 미국이 또 판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국 행정부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 정부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요? 그죠.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니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겠지만 현재 행정부에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에 권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법 개정을 다시 낸다든지 아니면 저작권 개정안에 관해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일방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두면 미국 쪽에서도 이 저작권 개정안이 위헌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과정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은 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걸 없애는 뭐 내용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는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 구성으로 보면 사실은 뭐 입법 발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면 통과될 수 있겠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잖아요. 어차피 3분의 그 약사법 개정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예전부터 이 작업을 좀 했었는데 국내 제약업계가 이 법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법안을 지지를 해요. 그리고 한나라당 쪽 일부 의원들도 동의서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잘 모르겠는데, 약사법 같은 경우는 그런 개정을 내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가능성이 있다. 아주 없진 않다. 네. 자, 또,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에서요. 그런 어떤 이제 사법적 또는 입법적 절차 또는 이제 뭐 위헌소송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더라도 행정부가 그냥 절차 완료됐다라고 통보해버리면 그대로 이 발효 절차가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개발적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이 통보를 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통보를 안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오히려 이거를 주로 미국 쪽에 홍보를 한다거나 아닌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써야 되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한국 쪽에서 이행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 아직 절차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로 미국 행정부 쪽에 실제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주로 이제 홍보하고 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 행정부가 그 동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뭐 서한을 보낼 수도 있고요. 국내적으로 사실 그 제가 김정욱 통상교수 본부장을 고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게 우리나라 절차 완료됐다는 통보 또는 미국의 그 국내 절차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거를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사실 고발한 거예요.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도 뭐 그런 압박할 수 있는 뭐 수단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미국 행정부가 판단하기에 국내법 이 합의 체제를 발효할 수 있는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미흡하다 라고 판단하면 뭐 발효를 늦추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건데 오히려 우리 정부에 그걸 기대하는 것은 더 난망한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맞죠? 차라리 미국 행정부를 가서 얘기해보는 게 빠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답변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아니, 그 김행선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명백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마무리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선언이라는 게 행정부는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데 행정부가 아까 번역 오류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이미 전 정권 2003년, 5년, 6년에 노무현 정권에 아까 김영선 변호사가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적인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온 거고
그때 당사자인 김현정, 김정은이가 똑같이 하고 그런 건데 행정부가 이거를 해달라고 선언,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언하는 거지, 아니면 미국이고 한국이 독립선언은 총독부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총독했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미국 총독,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들이 선언하에서 그 압박에 의해서 아까 남유섭 변호사처럼 김정은이건 이명박이건 누구건 하도록 만드는 거지, 지금 이미 다수도 아니고 그때 그거를 행정부가 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 정도는 끝에 와가지고 좀 다시 여태까지 논의한 게 위험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발효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발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아, 무료하고 뭐 그러지 않고 폐기까지 또 ISD 그거 하나하나 조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무효와 선언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선언을 하려면 물론 국민들이 우선 서명을 받고 해야지 그 의회에서 아직 의원들이 이렇게 그 FTA를 무효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의원들이 다수가 아니지만 국민들이 먼저 압박을 가해야지 국회에서 의원들이 행동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부도 움직이고 아까 그 사법부에서도 판사들이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의논만 하게 해달라 대법원장한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거기 따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사법부한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나마 이제라도 정신 차리니까 다행이다, 그 정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무조건 따를 테니까 테스크포스 팀만 구성해달라 그런 건데 뭘 거기에 기대를 합니까? 사실은 그 행정부라든가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라는 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으면 행정부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 그래도 무효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가 싸울 수 있는 거는 국민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국회는 국회대로 야당 의원들도 가서 국회에서 입법 조치한 거는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차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갖다 혀로 만져줘서 폐기를 갖다 총알을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압력도 되고 대통령에 대해서 설사 MB가 지금 있지만 MB 역사에서도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에콰도르처럼 국민 봉기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이것 또한 그 커다란 그 정치적 위기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이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저희가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총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 사법부대로, 그 다음에 국민은 국민대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우리가 그거 각자를 한다면 그것이 모두 했을 때는 한 뜻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저게 막 위헌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한 재개할 수 적절한 때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대 목소리 때 우리가 또 위헌 심판도 청구를 하면서 이런 걸 다 같이 한 덩이를 갖고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보면 권한대기 심판 청구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이것이 정당성만 부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하여튼 대중적인 저항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어쨌든 정치적 압박을 최대한 가하고 그 힘에 비례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보자. 하여튼 이 얘기 같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그 법적 특징을 시기를 가서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국회는 대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야당이 굉장히 소수지만 야당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물리적 저지가 없고 일단은 새로 방법을 위반을 할 경우 뭐 민영화 법안이라든가 지금 인천공항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절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한겨말을 나누면 거의에 해당하는 그 인천공항을 민영화할 경우 결국 굉장히 우리나라 국토 유출이고 결국 NB 일가 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법안이 아직 지금 국회 그 한국관리법인가요?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그거 최대한 물리적 저지라도 해서 막아줘야 되고 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2006년부터 6년 연대 미래 저도 사실은 이제 이거 통과되면 다른 딴 것 좀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튼 전 발효 자체를 저지할 그게 성공하려는 낫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발효가 되더라도 최대한 투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그 결과 발효되더라도 그렇게 돼야지 그 역치가 이 쌓여진 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다시 다른 국면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내년 4월이나 12월 총 대선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협회 이제 폐기 투쟁은 아주 고도의 정치 투쟁이 될 거다. 아주 고도의. 그래 적어도 내년 12월까지는 그러나 저는 그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아까 여론도 나왔지만 실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집 전화 가지고 걸린 여론 그거는 사실은 전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대부분 집 전화 다 할 거든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 어디 현장이나 아니면 강연 이런 데 가보면은 오히려 2007년, 2006년 때 분위기가 더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놀라고 특히 20, 30대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20, 30대. 그리고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이 괜찮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집회 중심의 싸움이 어느 정도 지금 피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집회가 한 달쯤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과거에 그 촛불 때 그때 한 100일 가다 결국 우리가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딱 바로 그러자마자 이제 탄압 국면이 왔고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괜찮다. 뭐 탄압 국면 올 수도 없는 거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열린 정치 공간인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년 총대선을 한번 싸워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원천 부여되는 거는 제가 흔해서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90년 만에 노동법, 방기법 단식이 있거든요. 그때는 총연맹이 21일 파업해가지고 법 자체를 원천 부여해서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 외에는 일단 뭐 비준이 됐거나 통과가 된 것은 날씨가 됐거나 어떻게 됐든 하여튼 시행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바뀌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진짜 그 정도의 항쟁을 사실 조직을 해가지고 사실은 생산의 차질을 줘야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그 말씀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발효되면 전 국민 파업 같은 걸 한번 제안을 해보신 게 어떨까. 예. 뭐 올해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적어도 하루 정도 전 국민 파업이다 이제. 저 그게 이제 내년 총선 때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한번 정도 하고 오는 게 좋다만 최소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안도 문제지만 한나라당의 처리 과정이 너무나 이게 그 무도하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뭐 별 이해하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자체가 절차상하자가 너무 커서 반대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커진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이제 조금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결합될 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이제 세게 결합되느냐 이것이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들이 발효를 저지시키는 데서는 이게 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주로 이 노동자들 그 얘기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사적 선례가 딱 한 번 있었다. 당신도 안 나서면 2008년하고 똑같은 짝이 났다. 여론은 압도적인데 결국 폐기 못 시켰다. 다만 2008년 정권 초기였고 지금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사실 2주일 아니라 진짜 며칠간 제대로 위력적으로 싸워줘도 비준을 발효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국민파업 제안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 파업 수준이거든요. 하다못해 간호사, 교사 할 거 없이 다 지금 파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인 영국의 정권조차도 지금 굉장히 그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정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일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서 파업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막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박선호 선생님 이게 그 정치 외교적인 상황 안보 이런 것과 대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상호 남북관계나 외교하고 상호관 관련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는지, 그런 국내적으로 이렇게 싸우시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뭐 저기 우리 이현 교수님도 그것 하더라도 한글로 못할 거다, 또 이제 우리 그 김 변호사님도 그게 쉽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접근 거니까. 저희가 2005년 3월에 이제 노 대통령께서 독도 연설하시기 전에 한일 관계가 강한 대중면을 갈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봤는데 관광객이 조금 줄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좀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파병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파병을 안 들어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워낙 이제 보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정권 공격하니까 이제 귀정투병을 바꾼 거고,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 추상적인 국익 사안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미국도 내년에 이제 정권 교체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그 협박하고 겁주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동맹 조정할 거 주한국은 대부분 다 조정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붙을 때 우리가 지금 힘을 축적해 놓지 않으면은 총선이나 이럴 때 오히려 불리한 식으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도 뭐 국민 감사증을 하는 걸로 고소도 당해봤습니다. 그건 하나도 거기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감사원 불러다가 알아서 해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도 뭐 그거 하나로 하면 겁이 안 나요. 근데 뭐가 제일 겁나냐면은 이런 어떤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걸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될 때 이거는 명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고 뭐 이러면 명분을 뭐 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절차와 국민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 내고 이런 거는 법원도 판결 내리기 쉽고, 현재가 아니고 맞죠? 법원도 판결 내리기 쉽고 판결도 빨리 나오고 저도 별로 부담은 없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소송을 할 경우에 가처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조금 따져봐야거든요. 가처분이 보통 가처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본안하고도 연결된 점 한데, 엄격하게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처분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지금 론스타권에 대해서 헌재에서 지금 헌법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매각명령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헌재 자체가 냈는데 그 안에서도 그 법률부 안에서도 가처분이 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 법률적으로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일단은 로스타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로스타 그 외환은행 노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두 가지 방향을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에서 헌재 자체에서도 엄격하게 헌재 자체는 가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키리크스 이야기 한 것도 김정은이가 됐든 이명박이 됐든 김대기 경제수석이 됐든 이자들 자꾸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직무유기로 고소할 사람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행정소송을 냈건 행정소송을 내고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하고 헌소 낼 것은 헌소하고 이렇게 해서 한 7~8개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거기다 판사가 또 뭐 FTA 뭐 청원서 내고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나가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가 문제도 엄청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어느 하나에다가 걸어갖고는 이거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 완전히 바뀌고, 판사도, 뭐 내가 가처분 때리도 뭐 별로 자기가 당할 것도 없고, 헌재도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해도 별로 당할 게 없는데, 헌재 하나만 한다, 그럼 시간 오래 끌어버리겠죠. 모든 게 시간 끌고 가버린다, 그죠. 근데 하나하나씩 잡아서 이제 직무기나 형사 고소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분위기가 바꿔진다, 이런 거죠. 처음에 형사고발 하기 전에 김정은 교수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형님 소송을 생각합니다.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명지 같은 분이냐고 뭐 결국 무역 매니가 하려고 생각을 사실 국내 절차를 내보내서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아직 그 하지 않은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게 행정소송법상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이 인정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효력금지 이런 것도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거절을 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소공간이라고 하자 근데 열이만 할 거냐라고 하다가 이런 건 이제 한 명만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가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질문 겸, 의견 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나눈 얘기가 일단은, 공중전 중심으로만 얘기가 돼서, 참,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갈래에 대해서 얘기 듣고, 아까 좀, 아, 이번 토론회가 이제 통합 진보당, 이제 첫, 프로그램 아니었을까요? 수준 대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론은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했으면 나폼스의 예를 안 들어도 또 이제 저들이 이제 지난해에 논리는 안 되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우리 비도덕적인 문제를 끌고 가려고 자작극을 벌이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제대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 반대 여론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넘어오고 있다. 국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저는 그렇게 확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운 날씨보다 더 나름대로 좀 저희들에게 가장 그 먹힐 수 있는 그 전략, 적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치는 거는 어쨌거나 내부에 있는 적들을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이제 농민계에서 벌써 한 명이 이제 나서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농연, 한국농협경영인, 같은 농민 수행단체인 한농연에서 어차피 이제 그 투쟁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제 발효된 건데 뭐 이제 투쟁을 하냐라고 이제 해서 내부에 이제 벌써 이제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얼마나 줄이고 각 분야, 그리고 각 그 대중단체에서 어떻게 이 수행들을 조금 좀 풀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계신 분들이 각계 좀 투자해서 이제 공중전이 아니라 들어와서 같이 좀 투쟁을 좀 같이 토론해 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일이 계획을 더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뭐 아트간 인터넷 회복 그룹에서는 지금 이거 토론해서 엄청나게 좀 많은 지금 방안 어떻게 투쟁을 할 거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총까지 이어나갈 거냐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과 동시에 이쪽에 부분까지 같이 되죠. 그 관련해서는 이 24.5조 그러니까 한 명의 대비죠. 대비에 특화된 별도의 시민행동 일종의 그룹 조직이죠. 그걸 이 SNS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내년 1월 정도에는 좀 더 공식화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그 SNS 기반의 한미협회 폐기 그 시민행동, 국민행동 이런 명칭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동년이 그렇게 나온 건 한미협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2006년에 그랬는데 그것 좀 조금 더 어렵게 해라. 이렇게 좀 더 단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나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쪽도 뭔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징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깨질 거라고 보이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새로운 또 조직화 작업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도 진행 중이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회를요. 저희 한 차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한미협회를 어떻게 이제 비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발효된 이후에 어떤 폐기 절차나 방식이 가능한가 그게 국제 조약이나 또 이게 국내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향후에 이제 대중운동을 어떻게 해서 여론을 어떻게 끌고 와서 향후 총선까지 이걸 어떻게 이제 한미협회의 폐기 투쟁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두 번째 토론을 사실 기획하고 있어요. 이 투쟁을 내년까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건 그건 어차피 이제 대중운동 관계된 분들 아까 이제 사실 방안은 나왔잖아요. 공동화하고 해보자.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 때문에 좀 뭐 하고 있냐 이때면 그래서 그런 전략 전술 부분은 다음 토론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7 뭐 하여튼 뭐 무효다, 핵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가 실제로 그걸 알아보기 위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당론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었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향후 총선까지 그건 두 번째 토론을 다시 기획해서 자리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투쟁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한 가지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주위에서 화면 끝에 그게 그렇게 왜 문제가 있냐고 하는 가장 그 큰 근거가 통상 국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정부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쟁 방향이라든가 교육 홍보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갖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상 국가론이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사실은 FTA가 통상에 수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술을 키워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주위 사람한테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예. 그 오늘 사실을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어떻게 이걸 이제 제대로 힘을 결집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냐 그런 주제가 나와있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남기기로 하고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이 최고 제한되어 있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토론에 나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걸 저희 언론 홍보하고 대중적인 시간을 흘려고 했는데 또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고 직접 사실은 이제 우리 당론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고 귀한 시간에 나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꾸 이제 이런 길에서 함께 하시겠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드려주신 그리고 급히 사실 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귀한 그런 해주신 힘찬